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아주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 맥세이프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맥세이프기는 아이폰 12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은 아이폰 11이라 아쉽게도 맥세이프 기능이 없는데요. 그럼 맥세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렴한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자석 메탈링입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부착 가이드와 자석 메탈링이 들어있는데 부착 가이드로 메탈링 위치를 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운데 위치 정도만 잡을 수 있죠. 어쨌든 부착 가이드로 위치를 맞추고 자석 메탈링을 부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맥세이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이 제품의 단점은 메탈링이 살짝 두껍다는 건데요. 두께가 1.5mm로 수치로 보면 얇은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두꺼운 느낌입니다. 케이스를 끼우면 메탈링 부분이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들죠. 그리고 스티커 방식이라 메탈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렴해서 좋긴 하지만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제품은 다이소 맥세이프 지갑입니다. 아이폰에 부착할 수 있는 지갑인데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너무 저렴하죠? 제품 퀄리티는 3,0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력하게 붙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신용카드를 넣고 다닐 텐데 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이소 맥세이프 제품은 가성비는 매우 좋지만 불안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이폰 11을 사용하는 분께는 맥세이프 케이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맥세이프 기능을 편하고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한데요. 무늬가 없는 케이스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송비 없이 4,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이 제품처럼 그림이 있는 케이스는 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쇄 상태가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아서 무지 케이스를 구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맥세이프 기능이 갖춰졌다면 이제 충전 제품이 필요하겠죠. 정품 맥세이프 배터리팩은 가격이 아주 후덜덜한데요. 최근에는 정품과 유사한 사양을 가진 가성비 좋은 보조 배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베이서스 맥세이프 무선 보조 배터리인데요. 디자인은 애플 맥세이프 배터리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배터리팩 카피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제품 사양도 비슷한데요. 배터리 용량은 6000mAh고 유선 충전은 최대 20W, 무선 충전은 15W까지 지원됩니다. 가격도 28,710원으로 아주 저렴하죠. 그리고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보호 등등 안전장치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지금 맥세이프 대용량 배터리와 베이서스 배터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 중인데 이 제품 진짜 너무 괜찮습니다. 보조 배터리까지 준비했다면 이제 차량용 맥세이프 충전 홀더가 필요하겠죠. 저는 100W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가격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무료 배송 1,499원입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그런 걸까요? C타입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데 케이블은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품을 살펴보면 뒤쪽에 환기구 클립이 달려있는데 클립이 위아래로 두 개가 있어서 흔들림 없이 아주 단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자성이 강해서 그런지 핸드폰도 홀더에 아주 잘 붙어있는데요. 범퍼를 지나거나 차량이 충격을 받아도 핸드폰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을 험하게 하는 편인데 지금까지 핸드폰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죠. 이 제품은 핸드폰 충전과 거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디자인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죠. 끝!